Just do it and dance them. 그냥 해라. 그리고 조금 더 해라. 할 것이다. 해야 한다. 한다. 할수 있다. 할 운명이다. 운명이다. 할 작정이다. 여러분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저기 인터넷 강의 듣는 애들은 대답도 잘하는데 왜 나는 빨빨 안 나오지? 현장의 힘이 좀 강하긴 하죠. 또 현장 학생들 있죠. 아, 옆에 있는 애들은 저렇게 대답을 착착하는데 나는 빨래 안 나오지. 아직 머리가 안 깨서 그래요. 또 쉽게 얘기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왜 머리가 나쁠까요? 머리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 선생님 팩트폭력으로 유명하거든. 어, 사실대로 말해야지 고칠 수 있지. 어차피 안 되는 아픈 사람 보고 건강하다 건강하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쳐다보고 웃고 있을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어, 봐. 뇌는 뇌과학에 뭐라 돼있냐면 뇌는 단백질이라고 돼있어. 단백질. 그냥 근육하고 똑같다. 섬유소. 그러니까 자꾸 쓰면 좋아지고 안 쓰면 퇴화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여러분요. 양쪽 팔이, 팔을 한쪽에다가 기부수를 해갖고 2주만 딱 있어 보세요. 1년 내내 있어도 이쪽 팔은 이쪽 팔처럼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숏트랙 하는 사람이, 선수가 잠깐 삐어가지고 딱 일주일 동안 기부수하고 있었는데 출전 못했어요. 만약에 부러진 상태에서 기부수하면 놀라울 정도로 근육 다 빠져버립니다. 이게 뇌를 쓰지 않으면요. 뇌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외우고, 자꾸만 외우고, 자꾸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해야만 뇌가 좋아져요. IQ요. 말도 안 되는 허술이. 증명도 안된말을 자꾸 하지 말고. <laughs> 다 되더라. 7등급, 1등 나온 애들, 1등급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마다 키가 크는 시기가 다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훅 크는 애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키가 계속 안 크다가 고등학교 때에서 막 크는 애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뭐 군대 갔다 와서 크는 애들도 있어요. 공부를 어릴 때 잘하는 애들도 있고, 어릴 때 개차반으로 놀다가, 고등학교 돼가지고 번쩍 해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공부한다고 해서 걔 삶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어릴 때 조금 공부하다가 나중에 안 하는 애들보다 나중에 공부하는 애들이 훨씬 더잘 돼요. 그러니까 절대 자만하지도 말고 우울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아니,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 많은 거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이 없잖아요. 싸우면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잖아. 무슨 일이지? 이렇게. <laughs> 이야기하다가 맞았잖아. 생각하다가. 상황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벌어지면 해결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황 생각하다가 그 상황이 다 먹혀버리죠. 빠르고 민첩하게 하세요. 왜 어렵지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생이에요. 학생이라는 것은 이 한자에 다 있어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워야지 살아요. 그러고슥 익히면 돼요. 학습만 하면 돼요.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 연구는 정이고, 여기 돌이고 정이잖아. 돌에다가 정으로 막 치면은요. 돌이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지 말라고요. 학생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배운 사람들이 나 이렇게 배웠으니까 잘 되더라 하면 따라만 하세요. 절로 가면 남 떨어지다 하면 가지 마세요. 안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이 생각 많은 새끼들은 요거 하는 새끼들은 진짜 낭떨어진가? 하다가 곪절. 이제 죽는 거야, 이게. 병신 같은 게. 가지 말아면안 가면 될 거를. 어. 딱 보니까 저기 길이 좁아. 가시도 많아. 근데 저거 치고 나가 이러면 에이씨 하고 확 치고 나가면 탁 나가면 확 펼쳐져 있잖아. 근데 겉으로 보기는 좋아. 근데 저로 가면 안 돼. 한번 딱 나가 보니까 불구덩이잖아. 왜 그렇게 니네 스타일대로만 사냐? 그러니까 평생 단한 번도 1등 해본 적 없고 단한 번도 어? 100점 맞아본 적 없고 뭐 어디 어떤 지역에 가든 어떤 상황이처하든 최고가 한번돼 봐. 그러면 세상이 진짜 넓게 보이거든. 그리고 마음도 되게 너그러워지고. 진짜 그렇거든. 다 알려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1등 해봐 한 번. 해봐. 알겠지? 예 오케이. 여기까지.